우와. 딱 봐도 치킨이. 오. 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까오이 아침 인자가 친열입니다. 팝뿌리의 색깔아. 여기는 대구 계명대학교 근처입니다. 하다 보니까 대구까지 오게 되는. 정말 먼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이 대구 계명대학교 근처에 피자와 치킨, 떡볶이까지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 7,900원. 그 외에도 뭐 샐러드, 뭐 각종 과자 이런 것들이 막 넘쳐 흐른다는. 저희 대전에 갔던 치킨 뷔페보다 훨씬 더 엄청난 조건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도 몰라. 세상에, 팝뿌리만 특급 정보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리뷰하셨겠지만 저희가 1등입니다. 대구까지 온 보람이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봅시다. Yeah, let's put it. 너의 입과 뱃속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아, 사전에 촬영 동의를 지금 막 구하고. 아, 다행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고 있으면 저희 진짜 대구까지 와서 대구에 오락실마다 갈 뻔했는데. 와, 이 보시면은, 네, 가격은 여기 있는 이제 피자와 치킨을 포함한 이제 무한리필 바를 이용하는데 7,900원입니다. 이용 시간은 90분이네요. 네, 저희가 일부러 손님이 너무 많으실까봐 조금 한산한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애매한 시간으로 왔습니다. 너무 한산한 시간에 왔는지 저희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길 전세 낸 것 같지 않니? 네. 셀프바 이용하러 갑시다. 어. 피규어만 300만 원이에요? 와, 요즘에 약간 트렌디한 식당은 꼭 피규어가 있습니다. 근데 꼭 원피스. 와, 아, 이게 셀프파구나. 과자류랑 이제 치킨 피자랑 곁들일 수 있는 뭐 피클 치킨무 위주가 있네요. 야,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는 이렇게 치킨이 나왔어요. 그것도 종류별로 엄청 다양하게 나왔네요. 딱 봐도 치킨이 좀 괜찮아. 고급인데? 와, 어니언에다가 스노잉 치킨도 있어. 원래 평소에는 치킨들을 튀겨가지고 저기다가 쫙 깔아 놓으신다는데 지금처럼 손님이 조금 한산한 시간에는 식을 수 있으니까 바로 테이블로 갖다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갓 튀긴 거 바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치킨집 온 것 같아요. 저번에 그 대전 팜스 치킨은 이제 뼈 있는 치킨이었는데 여기는 전부 순살이네요. 와, 완전 깡정이다.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겠잖아. 프라이드 먼저 먹어봐야지. 저는 요거 스노잉. 간장이에요? 맛있네요? 닭가슴살입니다. 살짝 뻑살이긴 한데 못 먹을 정도 아닌데요? 아, 근데 맛있어. 양념이 전 개인적으로 팜스 치킨이 조금 더 올드한 느낌의 치킨들이라면 맞아. 여기는 좀 더 영해요. 이거는 뭐지? 이건 약간 슈프림 같아. 파갓집에 슈프림이 아니야, 치킨. 이야, 어우, 파슬리. 이거 그 내는 치킨은 스노잉 치킨 맛입니다. 치즈 시즈닝이네. 아, 이거 노랭이가 좋아하는 어니언. 와. 아, 뜨거. 와, 이제 갓 나온 거라서 진짜 뜨거워. 아, 근데 진짜로 치킨만 먹었는데도 진짜 대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야, 얘 계속 나온다고? 뭐야? 진당인데. 아, 진당이구나. 이게 저희가 주 메뉴가 아니라서 그냥 맛보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라고 그냥 나가는 차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뭐야? 약간 닭볶음탕 같은. 처음에 닭볶음탕인 줄 알았어. 이거 밥이랑 같이 나와. 이게 7,900원이라고? 와. 여러분들 아직 피자랑 떡볶이도 안 나왔다고요. 내 말이. 우리 치킨만 먹다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직은 조금 더 개발 중인 메뉴라고 하시는데 맛보시라고 드렸대요. 아, 딱 정확하게 닭볶음탕이에요. 야, 요거 딱 해가지고. 아, 밥도 뿌어. 우와. 이게 뭐야? 집밥 먹는 것 같다. 아, 이거 그냥 주시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 방금까지 분명히 그. 치킨을 먹고 주셨는데 갑자기 내가 왜 밥을 먹고 있지? 갑자기 한식점에 온 것 같아. 뭐야? 피자. 와, 세상에. 피자는 원래 한 종류인가요? 제가 만들고 싶은데.
아, 그냥 아, 지금 아, 느낌 오는 대로 만든 거예요. 사장님 마음대로. 요거면 혹시 이 피자는 이름이 불고기 피자. 아, 제일 아, 많이 나가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데. 제일 많이. 핫 메뉴구나. 야, 아니 확실히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상에 힘이 빡 들어가 계셔. 어, 진짜. 와 이거 진짜 치맥 좋아하시는 분들 난리 나겠는데요? 와 이거는 피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자 이거 딱 늘어나겠다. 오. 우와. 와. 야 이게 무한 리필 피자라고? 와. 여기 뭐지? 아니 진짜로 저의 유튜브 인생 모든 걸 걸고 절대 광고 아니에요. 진짜. 네, 진짜입니다. 젓가락 중에서도 진짜 단연코 이거는 거의 탑급이다. 와 나 이거 피자 늘어난 거 배달시켜도 이렇게는 안 늘어나. 이게 이 집에서 직접 개발하신 슬러시 맥주래요. 슬러시 맥주래요. 컵을 얼렸대요. 와 대차가운. 아 여기 뭐 아니 7,900원 받고 뭘 얼마나 해주는 거야. 와.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무한리필에 들어있는 서비스예요. 와 맥주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 이거 먹으면 돼요. 아니 7,900원에 치킨, 피자, 떡볶이에다가 닭도리탕, 닭볶음탕에다가 맥주까지 무한리필을 주는 데가 어딨어요. 미쳤다. 빙산 같다. 와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네. 야, 이거 간만에 맥주 먹는다. 저희가 웬만하면 술을 잘 영상에 담진 않는데 여기 이제 기본 서비스이기도 하고 또 대학가에서는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와, 맥주가 맛있다, 야. 참고로 생맥입니다. 와. 야, 이거 생맥인데 약간 그거예요. 그 뭐냐, 그게 약간 과즙 맥주? 아, 이건 좀 맛있다. 어, 이건 맛있다. 야, 술이 간만에 먹어서 맛있네. 몸을 막다. 와 장난 아니네. 와 피자. 와. 야, 치즈가 흘러내려. 어 치즈가 흘러내려. 어때요 피자? 야 이게 치피 플레이스가 아니고 피치 플레이스인데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피자가 먼저 나온 데는 이유가 있네. 피자가 더 맛있어. 피자 진심 그냥 프랜차이즈 그거보다 더 맛있는데? 돈 주고 파는 그 피자예요. 어. 아 이거 진짜 최근에 저희가 피자 먹을 일이 진짜 많았었는데 어? 야 그걸 감안하고도 너무 맛있다 그냥. 리셋된 것 같아요. 야 맥주 땡기네. 피맥. 아 진짜 대구 부럽다. 너무 부럽다. 대구 주민분들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빨리 서울로 이사 오세요. 뭔 소리야. 그러다가 예아. 와 미쳤다. 나 이런 조화를 처음 봐요. 치킨 떡볶이. 제가 떠온 치킨 떡볶이입니다. 와. 밀떡입니다. 어허허. 이 치킨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난 이걸 처음 봤어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먹어봐. 왜 사람들이 찍어 먹는지. 어우, 촉촉해. 치킨, 피자, 떡볶이까지 먹었는데 라면이 남아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는 가뿐을 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러다 보면은 살짝 느끼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마지막 입가심으로 열라면 하나 들어가시면은 와 이 PC방에서 나 먹던 이 뽀글이 라면을 맛있어요? 잘 끓였어? 어 입가심이거든. 아까 마침 라면 딱 열라면이네요. 청동이다. 오 와우 은이연. 어 표정 신난 거 봐. 노랭이가 평소에 라면을 막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 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땡겨. 저거 지금 표정이 굉장히 기뻐 보여. 와 한 입에.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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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리는 거 봐. 화살체로. 광고 찍으세요? 라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맞아요? 아까 라면 별로 안 좋아. 아 저희가 무한 리필집인데 무한 리필집에 가서 리필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니 리필을 할래 할 수가 없어. 세 명이서 먹었는데 치킨 한 접시, 닭강정 한 접시, 닭볶음탕 한 그릇, 떡볶이하고 라면까지 언제까지 이 가격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이 빡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충분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래에 갔던 젓가락 중에 감히 최고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젓가락을 찾아다니며 전국을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
볶음밥. 자 이제 서울로 렛츠 뿌리.